자, 오늘 기대해봐도 괜찮을 또 살펴볼 만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. 바로 대한금속입니다. 대한금속 어제 4% 가까이 상승세가 나왔는데요.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? 두 분의 의견은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한 분은 일단은 실적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좋은 실적,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라는 의미로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을 해주셨고요. 다른 한 분은 하지만 중국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 상승에는 약간 브레이크를 걸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. 과연 두 분의 의견 엇갈리고 있는데요. 대한금속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코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대한금속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금속이 뭐 얼마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. 어제 근데 또 그런 상승이 바로 반응을 보였는데 자, 대한금속 어떤 분이 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? 네. 임순재 대표님이? 네. 네. 일단 뭐 대한금속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. 네. 1분기 실적이 뭐 매출이 74% 늘어난 689억,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뭐 6.7배가 늘어난 이제 102억을 기록을 하면서 뭐 실적 기대 때문에 이제 어저께 이제 급 많이 올랐었다가 네네. 조금 이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대한금속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이제 스테인리스 내연 강판 전문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국내 점유율은 시장 점유율 5%라는 4위권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특히 이제 스테인리스 크롬 니켈 계열의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뭐 이 제품은 내식성, 내열성, 그다음에 저온도 강도에 이제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배관이나 자동차 부품, 건축 자재 등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이런 이제 스테인리스 관련돼서 지금 원전 내에서도 이제 이런 이제 스테인리스 이제 300계열의 품질이 좀 우수하기 때문에 일단 원전 건설의 기초 소재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로도 분류가 같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일단 뭐 어저께 이제 실적이 좋았다라는 것 자체는 뭐 향후에 그 악성 재고가 좀 악성 재고가 정리가 되면서 이제 원가 절감에 대한 그리고 향후 이제 수익성 이제 개선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특히 뭐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그러니까 주요 이제 내용이 철강제뿐만 아니라 니켈 가격을 좀 많이 관심 있게 보시게 되는데요. 니켈 가격이 3월 초에 4만 3천, 건 5만 달러 가까이 올라갔다가 최근 하락을 하면서 통당 3만 달러 이하로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뭐 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 올릴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조금 더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철광석이나 유연탄 관련돼서 가격도 최근 들어 이제 조금 하향 안정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게 뭐 그 그런 부분이 일단 향후에 뭐 수익성에 대해서 좀 제한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.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이 계속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인해서 봉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봉쇄가 지속되면서 일단 대한금속 같은 경우도 뭐 수출 내용 그 수출 금액이 전체 매출의 한 40% 정도를 차지할 만큼 수출 쪽으로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네. 이렇게 중국의 그 경제 봉쇄가 지속되고 이에 따라서 수요가 감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수출 관련된 부분도 조금 지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실적은 너무 좋고 잘 나왔지만 이 중국 쪽에 수출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의견으로 약간 조심하자, 긴장 보고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 그런데 김민수 대표님은 어쨌든 실적 앞으로도 계속 잘 나올 거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. 네,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실적 잘 나왔고요. 특히 앞서 뭐 니켈 가격 얘기도 하셨지만 이제 스테인리스 쪽이다 보니까 네. 니켈을 통해서 도금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죠. 근데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을 올려놓은 이상에서 이제 니켈이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수익성이 더 좋아지죠. 그런 관점 쪽에서 이 수익성은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흐름들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거기다가 이제 용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떤 자동차 부품이나 그리고 또 네. 보일러 쪽 이런 쪽으로도 나가면서 여전히 어떤 특별 섹터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좀 범용적인 흐름들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데 또 말씀하셨던 이제 원전 관련된 쪽도 물론 이제 좀 범위는 넓습니다. 특히 아직 저희가 보통 알고 있기를
원전 관련된 쪽에서 자재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제 어떤 특정 섹터나 특정 종목 기업들이 아니라 그냥 둥그스름하게 포스코입니다. 포스코가 가장 네. 최대 원전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같이 연결돼서 납품하는 흐름들이 보인다라는 쪽에서 이 원전 관련주로도 움직이긴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흐름상으로 봤었을 때도 뭐 개연성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. 근데 네. 상대적으로 니켈 함유량이 높다 보니까 좀 더 높은 성능을 가진 스테인리스 강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는 상황들인데 어떻게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가 영업이익이 101억이었습니다. 근데 작년 한 해치가 영업이익이 152억이었습니다. 네. 그러면은 거의 작년에 했던 일을 거의 한 분기가 한 두 분기면은 거의 다 이제 또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그런 쪽에서 지금 시가총액을 봤었을 때 약 한 1,400억 대 정도라고 보게 되면은 올해 실적에 대한 흐름 대비해서는 싸지 않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시장 흐름들 바라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대한금속에 대한 의견을 두 분이 주셨는데요. 일단은 약간 엇갈리는 의견을 주셨지만 김민수 대표님은 실적 성장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. 임순재 대표님은 중국 쪽의 리스크는 좀 체크를 하자라는 의견으로 상반된 의견을 주셨으니 오늘 시장에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금속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죠.